안녕하세요. 판타리 열 동물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뱀이자 가장 유명한 뱀, 구렁이. 그들은 수호신, 괴수, 복수자, 사랑하는 사이 등 다양한 모습으로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가 많이 줄어들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었죠. 한반도의 동물에 대한 생태학, 민속학, 역사학적 고찰 프로젝트, 한반도의 동물들, 구렁이 편. 이번 1부는 구렁이의 어원, 형태, 생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퀴즈 정답부터 볼까요? 정답은 1번 킹코브라입니다. 이번 영상도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굴 플러스 엉이, 굴엉이, 굴엉이, 구렁이 순으로 변화했는데 다른 뱀에 비해 굵은 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렁이는 엘라페 속에 속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같은 속에 속하는 뱀으론 누룩뱀이 있고 이름이 비슷한 능구렁이가 있지만 둘은 속명부터 다릅니다. 구렁이는 색에 따라서 먹구렁이와 황구렁이로 나누는데 이 둘은 유전적 차이가 거의 없어 우리나라에선 같은 종으로 보는 반면 해외에선 생식기의 차이를 근거로 다른 종으로 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렁이는 우리나라에 사는 11종의 뱀중 가장 큰데 갓 태어난 새끼는 2.7에서 3.5cm 정도지만 다 자라면 1.2에서 2m 정도입니다. 용골이 뚜렷한 비늘은 위리스판 8장, 안전판과 안후판이 2장씩, 몸통 비늘열 23에서 26열, 배 비늘수는 208에서 221장, 꼬리배 비늘은 60에서 70장입니다. 먹구렁이는 흑갈색 또는 검은색 바탕에 몸통과 꼬리에 불규칙한 Y자 가로 주머니를 가지거나 회백색의 세로 주머니를 가지거나 주머니가 없기도 합니다. 황구렁이는 황갈색 바탕에 가장자리가 검고 중앙부는 짙은 회색의 가로 주머니를 가지거나 없거나 꼬리에만 있기도 합니다.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고 먹구렁이와 황구렁이 사이에 명확한 서식 구분이 없으며 경작지, 물가, 인가 주변에도 살았지만 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주로 산속에 서식합니다. 주로 설치류를 먹지만 새나 새알도 좋아합니다. 4월 초에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11월 말에 바위틈이나 제방에서 겨울잠을 자는데 1년 중 215일 정도를 활동합니다. 5월 중순에 짝짓기를 하며 7월에서 9월에 돌담 밑이나 하천 제방에서 6개에서 21개의 알을 낳고 알은 45일에서 60일 후 부화합니다. 수컷은 암컷보다 더 넓은 행동권을 가지는데 이것은 짝짓기를 할 암컷을 찾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공 번식한 새끼 구렁이를 야생에 방사하여 연구한 결과 처음엔 은신처 주변에 머물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먼 거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초기 은신처에 머물면서 적응 기간을 갖다가 적응이 되면 이동 거리를 넓히면서 살만한 장소를 찾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업신을 아시나요? 업신은 우리나라 민간신앙에서 곳간에 머물면서 재복을 관장하는 신인데 업신이 집에 머물면 재복을 얻어 부자가 되지만 업신이 집에 나가면 그 집은 망한다고 하죠. 업신은 주로 구렁이의 모습으로 많이 묘사돼서 업구렁이라고도 하는데 왜 구렁이가 재물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구렁이의 생태와 연관이 깊습니다. 예전엔 쌀이 곧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많으면 부자였던 거죠. 하지만 쌀이 많으면 쥐가 꼬이고 쥐가 쌀을 다 먹으면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쥐를 잡아먹는 구렁이가 집안 곳간에 있으면 쥐들은 구렁이가 무서워서 함부로 쌀에 손댈 수 없겠죠. 사람은 쥐로부터 쌀을 지켜서 좋고 구렁이는 쥐를 먹어서 좋은 공생관계를 이루는 거죠. 반면 징그럽다고 구렁이를 내쫓으면 자신들을 잡아먹을 구렁이가 없으니까 쥐들은 안심하고 다시 쌀을 축내겠죠. 업구렁이를 통해 옛 선조들이 야생동물들을 존중하고 공생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업은 사람들이 짓는 선악의 행위를 말하기도 하는데 좋은 업을 많이 쌓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업을 많이 쌓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나
동물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업이 많이 쌓여 언젠가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구렁이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설화 속 다양한 모습의 구렁이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퀴즈. 우리나라에서 구렁이와 송명이 같은 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